네, 다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방심이 노동조합이 정말 뭐 지부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얌전한 양반 같은 단체군요. 예, 조용히 그런데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앞장서서 투쟁하는 거는 되게 이례적이에요. 그만큼 유일임이라는 캐릭터가 네. 독보적이다. 제가 이제 또 유일임 유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유림 씨의 캐릭터는 이 정권하고 너무 닮았어요. 이제 공과 사를 전혀 구분하지 못합니다. 거의 방심위를 사유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권도 똑같잖아요. 검찰권 사유화하고 방통위의 행정력, 권한 다 사유화해서 본인들의 권력 재창출하는 데 쓰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 부끄러움을 몰라요. 보통은 본인 할수 있어도 안 하는 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민원 사주가 그렇죠. 솔직히 내가 심의하고 가족 지인한테 누가 얘기합니까? 아, 그렇죠. 누나 집 홍보, 누나 식당 홍보해주고 싶죠? 이 시대 맛집으로 예, 이 시대의 말씀하시네요. 맛집으로 할수 있죠. 그런데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스스로 부끄러워요, 그렇게 하면. 근데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캐릭터들은. 그래서 대단히 초현실적이고, 그래서 아마 방심이 지부 조합원들도 네, 들고 정말 일어나는 힘들 겁니다.